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약간 배경을 휴가 분위기가 들도록끔 이렇게 그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저는 미리 다녀왔는데 이렇게 제주도 느낌 뭐 이런 데들이 보고 싶어집니다. 지금 저는 그 M 스튜디오라는 방식으로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데, 역시 스튜디오는 그 자연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연을 뒤에 놓고 야외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책상도 일부러 빨갛게 해서 뒤가 이 초록이 많으니까 이렇게 꾸며봤는데, 여기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잔잔하게 뭐가 흘러가듯이 하는 특수 효과를 넣습니다. 사실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런 그림이 지나가고 있는데, 뭐 아무거나 뒤에 그림을 지나가게 해서 이 비디오처럼 효과를 내는 특수 기능을 이번 M스튜디오 120에서는 집어넣고, LED를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제 얼굴이 조금 더 이쁘게 나오게 해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M스튜디오 120, 왜 120인가? 두 개의 모니터가 이제 되게 했는데, 두 번째 모니터 나오는 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내용은 이 M스튜디오 모니터가 주로 하나죠. 칠판에 하나에다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지금 그 제가 아무것도 그 손을 잡지 않아도 알아서 여러 장면을 만들어주게 하는 그 스마트 PD, 지능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인공지능 PD다 이렇게 말을 해봤습니다. 1인 미디어 방송, 1인이 카메라를 들고 하는 방송 중에서 실제 방송은 이렇게 그 아나운서와 어깨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송을 그동안에는 이렇게 그 아프리카 방송, 여기에 이제 제가 이 아프리카 실제 그 음악을 이분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음악과 표정과 모습이 미디어 방송의 파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튜브, 아프리카 또 이런 데의 모델은 우리에게 그 1인 미디어 방송을 통해 수입을 만들어내는 이 방식을 아프리카에서 했죠. 도토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고, 유튜브는 그 보는 사람들이 숫자에 따라서 돈이 오게 하는 모델,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방송에는 다 그 아프리카나 유튜브 방송국을 거친 방송 출연을 의미하는데, 여러분이 직접 사내 방송이나 혹은 상용 방송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방송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동안 아마존의 와우자 서버나 여러가지들을 스스로 엔코딩을 해서 스트리밍을 하고 네트워크 KT나 이런 CDN망을 써서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 패키지로 스트리밍과 방송과 온디맨드를 다 해주는 네트워크를 토탈로 하는 서비스들이 이제 칼츄라나 유스트림이나 뭐 라이브스트림.com이나 이런 데가 많이 출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그 회사별로 자기의 전문 방송, 또 사내에 사는 뭐 삼성이 예를 들면 방송을 한다면 삼성의 방송을 잘하게 하는 거죠. 또 그런 유료 방송들을 이제 하게 될 때는 지금 IBM 클라우드, 라이브스트림.com 같은 데를 써서 하게 되는데, 저희 다림이 이번에 그 IBM 코리아와 같이 그 유스트림 솔루션을 함께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방송 웹사이트를 꾸미는 것부터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해서 사내 방송을 유튜브를 통하지 않고 혹은 아프리카를 통하지 않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M 스튜디오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제 방송을 유스트림이나 아프리카로 다할수 있다면 방송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M 스튜디오, 그동안 많이 저희가 아이 스튜디오를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이스트를 통해서 여러 장면들을 많이 보이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편안하게 쉽게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M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이 M 스튜디오는 미팅 모신 분들이 누구나 들어오면 뭐 프로젝터에 노트 연결해서 하듯이 노트북만 연결하면 이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여러 장면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VR 미팅을 위한 Virtual Meeting Space, 뭐 너무 어려운 얘기네요. 가상현실 기술을 써서 가상현실 그 미팅 룸, 가상 룸이죠. 룸에서 그 미팅룸 안에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여러분들이 미팅룸에 가면 항상 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폰의 칠판과 여러분을 보여주는 공간을 만든 것이 다름의 이제 특허 기술이죠. 그렇게 하면서 방송을 하게 하는 방식, 그것을 전송, 양방향을 시키는 기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 M 스튜디오는 여러분이 방송을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스위처 믹서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즉, 크로마키가 없어도 스위칭을 하고 믹싱을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장면에 이렇게 그 다른 지금 이제 뒤 배경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모니터 상에다가 어떤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그림이 효과를 주면서, 지금 이제 디졸빙 효과를 줬는데, 혹은 저희 회사 이름을 보인다 하면 이름이 나오고, 제가 지금 있는 크로마키 카메라를 하면은 제 카메라가 나오게 되는 방식이 스위칭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거와 동일한 거를 만약 우리가 저 풀스크린으로 해서 일반 스위처 믹서죠, 이렇게 나오면은 그 스위처 믹서에 보이는 다른 거를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장면이 되게 되고, 또 다른 비디오 인풋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장면, 도시를 보인다면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배경을 하면 이런 배경이 나오겠죠. 여기에 그두 개의 믹싱 화면, 즉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저 화면에다가 제가 또 다른 거를 바꾼다 하면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바뀔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화면을 마음대로 구성해서 스위칭을 자유자재로 하게 되면 스위처 믹서 효과와 다른 스위칭 믹싱이 되는데, 믹싱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크린을 이제 배치를 다시 할 수가 있고 크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장면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ABC, AB 뭐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각각의 스위칭과 믹싱을 할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그러면서 크로마키까지 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웬만한 방송국에서 하는 어떤 스위처 믹서 이펙트를 쓰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간단한 M 스튜디오, 지금 아이 스튜디오의 가장 밑에 버전인 240보다도 30% 이상이 저렴한 이 M 스튜디오를 써서도 여러분이 모든 방송을 할수 있다. 한번 여러분이 이 장비의 방법과 다른 나라의 우수한 제품과를 실제로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것을 해서 아마 여러분이 혹시 이 장비를 결정할 때는 실제 현장 테스트를 해보시고 2, 3일 써보시고서 정하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다시 그제 노트북을 여기다가 화면을 보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치는 이런 여러 이벤트 방송, 이러닝 컨텐츠 제작,
또 방송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다 되는 통합 방송국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조금 복잡한 그림이 나와서 부담이 되겠지만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 방금 보인 것처럼 그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개의 카메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방송용은 기본적으로 4개의 HD 카메라, 8개, 12개까지 받아서 아까 보인 것처럼 다양하게 스위칭, 믹싱, 동시에 3개를 보이고 4개를 보이고 하는 것이 스위칭, 믹싱이 자유롭게 3D 효과기를 포함해서 되고 있다. 아마 그 지금 이 가격대, 이제 방송은 한 그 2천만 원대, 또 일반인들은 한 1,500 정도의 가격에서 아마 보이는 것 치고는 전 세계 어디서 나온 제품보다도 편하게 만들어져 있고 우수하다.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방식으로 그 하는 장비에서 한두 카메라를 버추얼 씬을 만들 수 있다. 가상 스튜디오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쪽에 그 학교에서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학교 안에 이제 여러 PD들이 학생들이 들어오고 또 저 방송 선생님이 오셔서 뭐 학교 방송국의 교무실 또 교장 선생님 방 옆에 가면 항상 있죠. 그 방송국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처럼 이렇게 각 교실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 교실이 애국조회나 간단한 방송만 하는 걸로 쓰기에는 너무 공간이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카메라도 있고 마이크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M스튜디오를 넣게 되면 그 방송국에서는 이제 그동안 여러 명이 와야 방송국이 움직이고 방송국이 이렇게 된다 했던 것이 이제는 그냥 선생님 없이 선생님 혼자서 혹은 학생들이 혼자 와서도 그냥 편하게 노트북만 연결한 데 USB로 파일만 가져오거나 하게 되면 방송을 할 수 있고 또 이 장치는 밖으로 가져 나가서 야외에서 테더링 핸드폰 네트워크를 써서 어디서든지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다목적용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쉽게 이제 제가 여기 비디오를 하나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린 앞에 한 명이 전신이 나오는 카메라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실제 제가 시드니에서 찍은 비디오입니다. 이런 비디오에 이 앞에 레이어 이 그림만 하나 붙여서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장면이 변하면서 동시에 이런 그 애니메이션 되는 모니터에다가 여러 가지 보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림들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M스튜디오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공사하지 않아도 소리 같은 걸 차폐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그저 이렇게 저희가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션 옵션 마이크로라는 아주 작은 스테이션 방송국 마이크로 방송국 옵션이 이렇게 크로마키, 조명, 책상, 스탠드 이렇게 있는데 이걸 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방송국이 바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기에 그 설치를 방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스튜디오를 조그맣게 해서 해도 교실에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무료 인터넷, 스카이프, 화상회의, 행아웃, 유튜브, 뭐 줌 이런 것들과 다 연동해서 하게 되도록 저희가 플러그인을 다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 IBM 클라우드 다림에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뭐 하드웨어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 없이 그 IBM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또 유스트림을 쓰게 되면 이 비디오가 그냥 여러분 웹사이트에 임베디드로 나가기 때문에 아무도 퍼블릭 채널로 보지 않는 여러분의 방송국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엔코더, 스트리밍 서버, 네트워크를 다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이제 iStudio나 M스튜디오는 실제 방송국을 여러분이 하는 방송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M스튜디오는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여러분 자리에서 어디서나 전 세계 누구에게나 방송을 하게도 하고 화상회의도 프레젠테이션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학교 같은 데 가서 대학교에 특히 그 교수학습지원센터나 이러닝 센터에 가게 되면 여기는 원격 강의 연구소다 혹은 원격 강의실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원격 강의 또 해외에서 얘기하는 그 디스턴스 러닝이라는 원격 강의는 다 찍은 거를 보내서 본다는 뜻이 찍은 거를 LMS나 학교 서버에 올려서 보는 의미고 원격 강의가 실시간으로 양쪽이 컨퍼런스가 되는 텔레 프리젠테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지금 여러분들이 MS2를 사용하게 되면 원격으로 보내기도 또 여러분이 녹화해서 보내지 않고 실시간으로 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의 프레젠테이션이 회의실에도 또 해외 나가 있는 상사에게 보고를 한다거나 혹은 해외에서 지사에서 본사로 할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 방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 방송과 회사, 학교, 교회, 개인 사무실에 실제 여러분들 이러닝 방송국을 만들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방송이 특정한 사람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엠스튜디오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를 줄 것입니다. 물론 더 멋있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아이스튜디오가 있지만 예산이나 또 기능에서 좀 간단한, 좀 단순하긴 하죠. 제가 늘 하던 것과 좀 다르지만 이런 방식으로 방송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말입니다. 내일은 다시 일요일, 여러분 휴가와 일요일과 아주 편안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잠시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감사합니다.